속도가 느리다는 무슨 말이야, 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9시 반. 일단 아침 먹으면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두 개. 어제 시로야에서 산 빵. 완전 짜부댔네. 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코쿠라를 떠나서 시모노세키로 갑니다. 시모노세키. 코쿠라, 모지코, 시모노세키. 이 방면으로 갈 건데 걸어서 갈 거예요, 걸어서. 활기차다, 그죠? 아침부터. 아무튼 두세 시간? 이제 논스톱으로 걸었을 때 3시간이 걸리더라고.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모지코가 있으니까 모지코에서 약간 볼만한 거 있으면 보고 시모노세키로 넘어가는 그런 루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지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가는 건 처음이라가지고. 아무튼 같이 가시겠습니까? 오늘도 흐리네. 어제는 그나마 맑았는데 오늘 또 다시 흐려졌네. 내 담배 뭐냐? 이 동네 반대면은, 아니다, 이 반대구나. 이 반대 방향에 쭉 가면은 삐끼들이 엄청 서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저 라인 전부 다 캬바쿠라 호스트 알선해주는데 무료 안내소 촌이라고 하더라고. 치안이 나쁘다고도 볼 수 있는, 네, 그런 동네인데, 근데 치안이 나쁘다고 해서 막 그렇게 미친 듯이 막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한 느낌은 아니고, 아 뭔가 들어와서는 안 될 곳을 들어와 버렸다 약간 그런 느낌? 14km 걸어야 됩니다. 3시간 걸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에 모지코라는 곳을 갈 거거든요. 찾아보니까 거기가 레트로랑 바나나로 유명한 그런 동네라고 합니다. 영상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즐길 거리가 많더라고. 된다면 점심도 먹고 이것저것 이제 볼거리 즐길 거리 하다가 시모노세키까지 가면 되지 않을까. 중간에 힘들어지면 모지코에서 배 타고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200엔만 주면 시모노세키의 카라토 시장까지 바로 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걷다가 힘들어지면 배 타고 가려고. 지금 10시인데요 차밖에 안 보이네. 길거리에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다들 지금 일하고 있겠지. 출근 시간 끝나가지고 아마 그 회사분들은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야, 저게 뭘까나? 차차타운? 코쿠라 안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놀이공원이 아니라 그냥 쇼핑타운인데 거기에 저런 관람차가 있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 인증샷을 찍기도 하고 레트로 분위기도 좋고 생각보다 사람이 없다는데. 지금 출발한 지 10분 좀 지났는데 큰일 났네. 벌써부터 힘드네. 그냥 전철 타고 갈까요, 여러분? 갑자기 너무 힘이 드는데. 아, 그냥 맨몸으로 걸어도 힘든데, 야, 쌍으로 가방을 메고 있다 보니까 힘들어. 계속 걸어가다 보면은 땅만 넘치는 곳 하나쯤은 나오지 않을까? 큰일 났네. 지금 30분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힘들 줄이야. 와, 그래도 풍경은 많이 바뀌었다이. 와, 이게 뭐야? 한국 요리, 전통 요리? 되게 뜬금없는 곳에 전통 요리를 하시네요. 사람 안 찾아올 것 같은 거리인데. 약간 저런 데는 단골 손님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식당이 아닌가. 아, 돌겠네, 씨. 힘들다. 그래도 날씨는 좋아서 다행이다. 비가 왔었어야 되는데. 그 일본 운전하는 거 중에 좀 특이했던 게 가다가 중간에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반대편에 있다 이가 그냥 틀어버려.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봐봐, 양보를 해주거든. 일본 운전 신기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그게 없어. 과속 방지턱이 별로 없어서 좋아. 스피드 카메라도 근처에 없을걸? 지금 제 앞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막 저 신호등 위에 카메라 달려있고 막 그렇다 얘가.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 대신 암행 그 순찰차 해가지고 일반 차로 위장해서 수시로 순찰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하얀색 도요타를 주로 타고 다닌다라고 적혀있던데 그렇게 일반 차량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잡아내는 거야. 고속도로도 그렇고 도로에서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걸리면은 벌금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다들 이제 얌전히 운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다행히 저는 걸린 적은 없어요. 화장실 가고 싶다. 저 앞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화장실 좀 썼다가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야, 뭐야. 길 걷는데 유치원이. 코쿠라 조선 유치원. 오. 와. 그림이 엄청 귀여워.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일본 감성과 북한 감성이 합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것만 보면은 지금 오래된 유원지? 오래된 놀이공원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 코쿠라 조선 유치원.
아침이라고 적혀있는데 오늘 안 하는 것 같아요. 문도 닫혀있고 안에 사람이 없어. 만약에 있었으면 저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오늘 평일에 공휴일도 아닌데 현장 학습이라도 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없네요. 뭔가 우연이라도 저기 사람 있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아쉽네. 아무도 없어. 그냥 얌전히 갈 길 가라 약간 그런 느낌 아이가. 네, 제 앞에 풍경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여기 다 주택가인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있다 얘가. 왼쪽에 전철이 지나가. 이 각도에선 잘 안 보이는데 전철이 옆에 이렇게 수시로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 집세 아마 한 다른 데보다 1, 2만원 싸지 않을까? 아무래도 옆에 이제 소음을 항상 유발하는 기차가 다니니까 한 4, 5만원 하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그래도 좋긴 좋다잉. 옆에 강도 흐르고 괜찮네. 약간 시골 느낌이야. 시골 느낌, 시골 느낌. 야, 진짜 한참 온 것 같은데 이거밖에 안 하네. 아니야, 갈 수 있다. 갈 길이 멀긴 한데. 우와, 야 이게 뭐람. 지금 모지라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모지역. 아니 이거 보기 전까지는 그냥 오른쪽에 아파트만 있었거든? 뭔가 볼 게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 야 무슨 유럽의 대학 건물 같다. 뭔가 맨체스터 같기도 하고 벽돌 빨간 게 영국을 생각나게 하는. 오, 우와, 음식점이랑 카페랑 복합적으로 하시는 것 같네. 야 되게 초상화 힙하시네요. 야 이게 사진관 입구다. 야 사진관 입구 아 들어갈 수 있나? 브릭홀 카페 겸 펍 같기도 하고. 베리 나이스 플레이스랍니다. 일주일 전에 오신 분. 야 근데 여기 약간 부자 동네 같다. 야 여기 미니쿠퍼랑 BMW 건물도 다 신축 같은데. 신축 되게 깔끔해. 신시가지 약간 명지 온 것 같다. 명지 완전 계획 도시 약간 그런 거 있다 이거. 야 부촌 특징 펫 프렌들리. 제일 싼 게 1350엔. 돈가스가 2000원 가까이 하네. 한 끼 식사 2만원이 넘어. 야 왠지 저 건너편에 있는 게 시모노세키 같아. 저까지 가야 돼. 눈으로 보면 이래 가까운데. 야 아직 한참 남았다. 와 날 바라봐 주던 그 눈빛. 야 도착했다. 지금 역 근처에 다 왔는데요. 코인락커가 없을 것 같은 이런 불길한 느낌은 왜 드는 거지? 설마. 아 없으면 진짜 울 것 같은데. 주저앉아 울 것 같은데. 오, 야 뭐야 이 갑자기 쾌적한 풍경. 와 얘 무슨 장난감 세계 온 것 같다. 이게 역 아닌가? 감탄은 둘째치고 락카가 오 있다. 오예예예예예. 아 힘들어. 야 좀 쉬다 가자. 아 너무 힘들다. 지금 앞에 대합실이 있는데 여기서 좀만 쉴게. 폰도 꺼졌다. 대기실에서 사망한 줄 알았다. 와 너무 힘들어가지고 2시 10분 지금 내 앞이 되게 분위기가 달라. 봐봐 유럽식 같으면서도 아기자기한 게 바다 옆에 끼고 있지. 유럽의 항구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옆에 바로 시모노세키다 아이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시모노세키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모지코를 그냥 지나쳐서 오다로 갔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시모노세키까지 와놓고 모지코 왜 안 갔냐 막 그런 댓글을 내가 좀 받았었는데 왜 안 왔을까 그 댓글이 달릴만 했네. 괜찮네. 귀엽다. 건물이 이뻐. 건물 색깔 때문에 확실히 좀 달라 보이긴 하네.
코쿠라는 그냥 건물이었거든요. 전형적인 일본 도시의 건물이었는데 모지크는 확실히 빈티지스러운 인테리어도 한몫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야키카레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배는 안 고픈데 앞에 레트로 거리가 있거든요. 오, 여기 잠깐 둘러봤다가 배가 고파지면 야키카레 먹고 카페도 시간 되면은 갔다가 지모노세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무슨 오미야게 파는 데로 들어왔는데요. 바나나 카레? 이게 맛있나? 모지코가 바나나를 일본 내에서 최초로 들여온 곳이라 가지고 바나나도 엄청 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키카레 발상지라서 이거에 콜라보로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조합이 맛있나? 하나에 107칼로리. 야, 귀엽게 생겼다. 여기가 이 시모노세키랑 모지코가 그거로 또 유명해. 그래서 저렇게 라면으로도 파는 것 같거든요. 아, 진짜 좀 아쉽다. 좀 많이 아쉽네. 내가 모지코만 갔다가 집에 가면 이런 거 한 그릇 사가지고 갈 건데 많이 아쉽네. 우와, 야, 요새 이런 티셔츠에 꽂혀가지고 내가 이런 거 귀엽지 않나? 이 나이쯤 되면은 패션이고 나발이고 편한 게 왔다기 때문에. 어, 이게 좋아. 왠지 모르겠는데 귀엽다. 지금 사면은 이쁜 쓰레기인데. 야, 이런 것도 얼마나 사랑스럽나. 맞다 이거. 색깔 봐라. 와, 씨, 기괴한데 귀여운 이런 거 있다 이거. 가지지 못하니까 더 막 갖고 싶은 그런 거 있다 이거.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야, 이거 얼마야 근데? 660엔. 아, 씨, 천 쪼가리가 660엔. 뭔데 3776. 이건 뭔가 이거 산을 의인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진짜 일본은 이런 거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짝꿍이야? 끼워 팔기 직이네. 와, 야, 이렇게 해놓으면 둘 다 살 수밖에 없다 이가. 맞잖아. 진짜 일본의 상술을 보고 배워야 돼. 경이로울 정도로 장사를 잘하시네. 야, 이렇게 귀엽게 만들면 사고 싶잖아. 550엔. 이런 거 이런 거. 어? 기분 나쁜데 귀여워. 아, 이런 거 진짜 못 참는 데네. 아, 사야 되나. 아, 아, 모지코. 아, 아, 좀 하네. 아, 좀 치네. 다이키치. 오, 초 대길. 오, 좋은데? 야, 여기 있었구나. 야, 이거 모지코 오면은 꼭 찍으라고 이거. 어, 이거 되게 유명하다고 내가 그 영상이랑 포스팅 그 뭐지 블로그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아, 진짜 귀엽다. 표정이 너무 독보적이지 않나. 야, 너무 중독성 있는데. 이분도 자세가 씨. 아, 진짜 텐션 떨어져서 야키카레 먹으러 왔습니다. 먹고 좀 힘내보겠어. 1人で 2시간 강행군의 후폭풍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온 지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겠다. 야키카레, 사라다, 치키, 함바그, 야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고요. 야키카레 세트 1つ. 야키카레 세트 1つ. 아이, 가시고마리마시타. 찾아보니까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이 근처에 카페가 있었는데 직원 밥으로 주던 게 유명해져가지고 그게 메뉴가 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대충 무슨 맛인지 상상은 가긴 하는데 리뷰 찾아보는데 야키카레 꼭 드세요. 양이 많다네. 그건 마음에 든다. 한국인이 양 많다고 남겼으면. 야, 왔다 왔어. 야키카레입니다. 야키카레. 냄새가 약간 타기 직전에 그 그라탕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우와, 안에 나 중간에 이렇게 계란을, 계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을. 오, 아,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약간 후추 살짝 들어가 있으면서 살짝 매콤해요. 프랑스, 일본, 인도 짬뽕된 맛. 와, 살 것 같다. 와. 야, 이제 약간 좀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은. 한문 뮤지엄? 뮤지엄 쪽으로 가보려고. 어, 거기가 레트로풍으로 좀 잘 꾸며져 있다고 해가지고. 열려라. 오, 야, 생각보다 어두운데? 아니, 지금 내 눈보다 카메라가 더 잘 잡아낸 곳인데. 모지코가 바나나를 처음으로 들여온 동네라 가지고 바나나를 사고 파는 모습을 재현해놨네요. 야, 근데 표정 디테일이 굉장한 것 같지 않나? 어머머머, 머리카락 봐봐. 섬세하다 섬세. 이 표현력이 장난 아닙니다. 되게 리얼해. 근데 나 궁금한 게 신장이랑 약간 1:1 비율이란가? 그렇게 치면은 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내 키가 168인데 야, 167? 166? 만약에 이게 1:1 비율로 만들어졌다면 남자 평균 신장은 166cm? 그 정도?
선로 열차 안엔 어떻길래? 아이고. 오, 아, 야 완전 수동이네. 이게 방향전환 그런 건가?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야 뭐야 이거? 에이, 아이씨 배 안에 고양이가 있네. 동네에 할 일 없는 그림 잘 그리는 아이씨가 여기저기 가가지고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소소하게 둘러보기 좋은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항구 도시인데 레트로풍으로 꾸며져 있으니까 그 점이 더 유니크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광지가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모노세키랑도 가깝고 키타큐슈 코쿠라 아까 거기서도 전철 타면 280엔밖에 안 하더만. 위치적으로도 아이템적으로도 되게 좀 매력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아니 나 그냥 저 뒤에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저 멀리서 레트로 요코초라고 타이틀 보니까 되게 좀 가보고 싶은 거야. 뭘까? 뭐가 있을까? 아, 오. 아, 이런 느낌이구만. 나 근데 여기 카페인 줄 알았는데 치과였음. 그냥 보면은 상점가 같거든요? 그냥 로컬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다이소 있다. 옛날 느낌의 다이소가.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삭막한데? 뭔가 다 열려있으면은 그나마 볼거리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다 닫혀있어. 평일에 4시밖에 안 되는데 원래 이런 건가 아니면 망한 건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망했으면은 적혀져 있다 얘가. 테넌트 모집해가지고 적혀져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단체로 쉬는 것 같기도 하고. 맞네, 정기휴일. 시골이 참 이래요. 평일에 쉬는 날이 많아. 약간 좀 난감스한 그럴 때가 있어. 죄송합니다. 바나나 크림이요 1つ 부탁드립니다. 카드 오토리 쿠레타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가야지. 아이고 너무 힘들어. 바나나 크림이야. 잘 먹겠습니다. 야 이 바로 녹네. 야 이거 야 바나나 맛이 진하네. 야 씨 이렇게 오산. 야 쿠쿠다스네. 쿠쿠다스 맞아. 야 얘 안 먹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지금 이 날씨에 먹기에는 춥긴 한데요. 그래도 그 가치는 있음. 아 근데 너무 빨리 녹는다. 젤라또랑 생크림의 중간 수준의 농도에. 야 이게 찐이네. 이 쿠쿠다스 이거 이 콘으로 준 쿠쿠다스가 찐인 것 같아. 이거 먹을 때 물티슈 필수. 안 그러면 대참사나. 아이고 간다 간다. 시모노세키 갑니다. 배가 참 협소하시네요. 예, 모지코도 안녕이요. 모자 5분 가운데 400엔. 비싸. 아, 미쳤다. 야, 요즘 하늘색 미쳤는데. 시모노세키 도착. 한 두 달 만인 것 같은데 변한 게 없네요. 시모노세키에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예, 어쩌다 보니까 오게 되네. 그때는 날씨가 구려가지고 제대로 즐기진 못했지만 좀 있으면 주말이기도 하고 제대로 즐겼다가 또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진짜 긴 여정이었다. 아무튼 저는 들어가서 좀 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여행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들어가세요. 안녕.